어쩌 AB가 한 자리점이 있을 때 이런 말 나오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느낌이 오잖아. 아 저런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는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 저런 부분은 어? 나한테 뭔가 인연이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얘가 이런 거 절대 체크해 놓아. 한 자리 자유수. 연립방정식 의자에 해가 없도. 해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선생님, 해가 없다는 거는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미지수 두 개짜리 1차 연립방정식의 일반 형태와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이라는 미지수 두 개짜리 연립 1차 방정식의 표준 형태를 놓고 봤을 때 A'분의 A와 B'분의 B는 똑같은데 C'분의 C가 똑같지 않은 형태, 이걸 바로 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공부하면 이게 되겠냐고 이거야. 이 공식은 내가 나중에 알려준다 그랬잖아. 이 공식은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 한마디로 보면 밑에 거 개수분의 얘, 얘분의 얘, 얘분의 얘 다 똑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다. 얘는 해가 없다. 얘는 해가 없다. 얘는 해가 없다.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지금 둘 다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 저놈의 자식이 뭐라고 하는 거지? 나는 그런 표정이야. 그런 표정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왜? 안 하면 좋습니까? 그냥 살짝 스쳐봤으니까. 이런 건 아직 너희들한테 인연이 아니라. 이건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라는 거 어떻게 판단하라고 했어?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라는 거? 아, 가감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풀어낼 때. 문자의 개수까지는 전부 다 어떻게? 갖고. 숫자 상수한 부분이 같으면 해가 많다는 거죠. 다르면 해가 없다. 얘는 해가 없다니까 다르겠지. 이해가 안 돼. 그럼 다음 맞춰보자. 맞춰보자. 개수를 맞춰줘야 돼. 그치? 상수하면 맞출 수 있어 없어? 못 맞춰. Y 개수 맞출 수 있어 없어? 못 맞춰. B가 뭔지 모르니까. 그럼 뭘 맞춰볼 수 있어? 얘를 맞춰볼 수는 있죠? 그럼 첫 번째, 위에 있는 식 4x 플러스 ui는 a라는 식과 두 번째, 2를 곱하면 4x 플러스 eby는 6이라는 이 식을 놓고 봤을 때, 문자의 개수끼리는 똑같으니까, 어머나 세상에. eb는 뭐랑 똑같다? 얘랑 똑같고, 얘랑도 똑같아야 하는 거지? 그럼 eb는 얼마라는 거야? 6이라는 얘기니까, b값은 얼마? 3이라고 나와. 그리고 A값은 얼마가 아니어야 하는 거야? 6이 아니어야 하는 거지. 그래야 해가 무수히 많다지. 해가 무수히 많다는데 미쳤죠. 해가 없다지. 해가 무수히 많다면 A값도 6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랬을 때 이거의 순서상의 개수다라고 했잖아. 맞아요? 그러면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자, B자리는 어떻게 3이 와야 되지? A,B의 순서상의 개수? 그럼 여기에 뭐가 올 수 있어요?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9까지 놓을 수 있는데 이 중에 뭐 빠져야 돼? 6은 빠져야지. 그 1부터 9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1,3, 2,4, 3,4, 4,4, 5,4, 6,3은 안 되고 7,3, 8,4, 9,3은 된다. 그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몇 개예요? 8. 8개예요? 아니에요. 1부터 9까지는요? 손가락으로 세보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9. 온 세상에 몇 개? 아홉 개죠? 라고 계산하고 앉아있으면 선배도 혼나요. 1부터 9까지의 숫자는요, 정수 혹은 자연수의 개수로 구할 때 쓰는 거예요. 1부터 시작해서 9까지의 개수는요, 9 빼기 1 플러스 1이에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줘요. 그 다음 더하기 1을 해주면 돼. 이해가 안 가? 이해가요? 그럼 몇 개? 아홉 개가 나와. 다시. 1부터 10까지의 숫자는 몇 개일까? 10. 10개야. 왜? 10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 거예요. 3부터 10까지의 숫자는요? 3부터 10까지. 3부터 10까지의 숫자는요? 10에서 3을 빼면 얼마? 7. 더하기 1을 하면 얼마? 8. 얘가 21일부터 31일까지는 총 며칠간입니까? 31일. 31일에서 21일을 빼면 10 플러스 1이니까 11일간이라는 거야. 페이지 숫자도 마찬가지야. 교과서 12페이지부터 교과서 65페이지까지 읽어하라는 무식한 선생님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 65페이지 마이너스 12, 53, 플러스 1, 54. 다음 시간까지. 그럼 이제 나눠서 이제 페이지 수 나누는 거지.
이해가야 안 가요? 이해가? 나중에 고등학교쯤 대비해서 한 중3쯤 돼서 내용 공부하게 되면은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거예요. 부동식을 공부하면. 어떤 자연수가요?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다. 어떤 자연수가요?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다. 어떤 자연수가요?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 어떤 자연수가요?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 각각의 자연수와 정수의 개수는 몇 개 나오냐? 라는 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B-A-1, B-A, B-A, B-A 플러스 1 이라는 거를 얘기해서 외우라고 할 겁니다.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공부 좀 한다는 새끼들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저 1부터 8까지의 숫자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1부터 8까지의 자연수 혹은 정수의 개수는 몇 개나? 8-1 플러스 1. 그래서 몇 개? 8개. 그렇지. 음수가 나온다고 틀려질까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는 몇 개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고 플러스 1을 해주면 돼요. 그럼 정수의 개수 몇 개? 7. 그렇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이해 가야 한 거예요. 이해 가야?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이게 다 몇 개냐? 까먹었다. 8개. 그래, 알아서 미리 얘기하고 있겠지. 8개? 네. 왜요? 1에서 9까지 숫자가 뭐야? 9개인데. 아, 6 빼주는 거지, 아까? 네. 미안. 8개가 됩니다.